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카페. 이곳에 뭔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찾아왔는데 카페 한쪽에서 분위기에 취해 있는 한 사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응? 조용히? 여기가 도서관도 아니고 아니 말도 않고 사색에 잠겨 있는데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건지. 저기요. 이 노래 너무 좋지 않아요? 좋죠? 네, 좋은 것 같아요. 커피 마시러 들어왔는데 음악에 취해가지고 그러다 갑자기 일어나서 어디론가 향하는데 제목 혹시 아세요? 저 잘 모르겠는데요. 제목 모르세요? 네. 직접 틀어주시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이 음악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음악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계세요. 음악을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틈새를 노린다. 평범한 아이디어와 마케팅으론 살아남기 힘든 시대. 남들이 생각지 못했던 틈새 시장을 파고드는 대박 비결을 알아본다. 카페에 나타난 한 남자. 심상치 않은 눈빛. 들어오자마자 카페 이곳저곳을 둘러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소품부터 메뉴판까지 싹 뜯어보고 그냥 커피를 마시러 온 손님은 아닌 것 같은데 수상한 행동을 하는 이 남자의 정체 과연 무엇일까? 지금 여기 음악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 음악을 저희가 골라서 선곡을 해서 카페에 제공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카페의 음악을 골라준다고? 점점 더 그의 정체가 궁금하다! 보통 카페에 가면 늘 흐르고 있는 음악. 그런데 이런 음악 하나가 손님들의 발길을 이끄는 데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 고전적인 느낌이 물씬 나는 이 카페에 이렇게 신나는 최신가가 흐른다면? 어울리지 않는다. 들어온 손님 다 도망가겠다. 아까는 뭔가 차분하게 커피를 마실 수 있고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그냥 그런 기분이 확 사라졌어요. 이처럼 매장 특색에 맞춘 배경음악은 손님을 끌어모으고 매상까지 올려주는 숨은 마케팅 포인트라고 하는데 클래식도 가끔 틀으시죠? 네네. 그럼 그 시간대별로 어떤 좀 차이는 있나요? 이렇게? 저희가 그 오전에 손님 점심 시간 때 손님 많을 때는 좀 발랄한 좀 클래식 쪽 그런 쪽으로 거. 지금 틀고 있고요. 무의식적으로 손님의 발길을 잡아끌 수 있는 맞춤형 음악 코디네이터가 등장한 것. 저희 매장에 복고풍이랑 인테풍이라서 네. 저희 매장 분위기도 즐기시고 커피도 즐기시고 음악을 즐기시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셔서요. 매출 상승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음악 작업실. 늘 익숙하게 매장에 흘러나왔던 음악을 색다른 시각으로 보고 새로운 틈새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한유상 대표. 게다가 카페, 음식점뿐 아니라 헬스클럽. 옷가게! 공원! 심지어 병원까지 맞춤형 배경음악 선곡은 다양한 곳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시장성은 더욱 밝다! 치과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치과 무서우니까 네, 정말 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음악이 필요해요. 어떠세요? 좀 편안해지나요? 막 이 아파가지고 막 웃어서 왔는데 이 노래를 듣는다. 네.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막 의사 선생님이 지금 오고 계시는데 그나마 이 음악이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네요. 치과 같은 곳에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통해 불안했던 마음을 완화시켜주고 반면 현악기 소리가 들어간 음악은 음역대가 높아 더욱 긴장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치과 같은 병원에선 최악의 음악이라고 한다. 이처럼 매장에 흐르는 배경음악을 단순히 들리는 소리가 아닌 분위기 전체를 만드는 중요한 마케팅 기법으로 만든 것. 매장의 분위기가 일단 달라지면 네. 그게 결국은 매출과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되게 좋아하십니다.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무언가를 들고 들어가는 한 남자의 모습을 쫓으니 왜? 저건 뭐야? 자전거 바퀴 같은데? 그러고 보니 곳곳에 보이는 자전거와 수많은 공구들. 자전거 매장도 아닌 이곳의 정체가 점점 궁금해지는데
이 집에 숨겨진 비밀은 대체 뭘까요? 그런데 그때 포착된 한 남자. 에? 지금 뭐라고 있는 걸까요? 빨래통 같은 곳에 자전거 바퀴를 넣고 듣도 보도 못한 낯선 기계로 열심히 닦고 있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자전거 세척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아니고 자전거를 세차한다고? 어느새 자전거 인구 천만 시대. 자전거를 전문적인 손길로 깔끔하게 세차를 해주고 있다는데. 자전거를 타게 되면 뭐 물을 지나거나 아니면 뭐 흙을 지나거나 이렇게 해서 자전거가 이제 그 먼지가 많이 묻고 그런 것들은 이제 닦아줘야 그 오래 사용할 수 있고 또 고장이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조금만 달려도 금방 더러워지는 자전거. 하지만 무턱대고 물로 닦자니 녹이 쓸까 걱정돼서 안 되겠고. 그래서 이곳에선 전문적인 자전거 세차 기계를 이용해 늘 새 것처럼 자전거를 유지시켜준다. 저는 자전거를 선수 생활부터 오랜 시간 함께 했는데요. 그 자전거를 타면서 많이 불편했었던 점들이 자전거를 세척하고 정비하고 하는 분야였어요. 그래서 우연히 이제 이 기계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해서 자전거를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좋겠다 싶어가지고 예 하게 됐습니다. 기계에서 나오는 이 특수한 용액이 자전거 세차를 할 수 있는 비결. 물로 세차하는 것이 아니니까 녹슬 걱정도 없고 기름때만 쏙쏙 잡아내는 자전거 세차 덕에 깔끔하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기름때를 닦아낸 수건도 용액으로 문지르면 금방 지워질 정도다. 부족한 부분만 용액만 계속 넣어주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에도 뭐 아주 좋은 그런 기계라고 봅니다. 덕분에 자전거 세차는 입소문을 타며 벌써 전국 각지로 쭉쭉 뻗어나가고 있다. 겉모습만 보면 이걸로 과연 자전거 세차를 할 수 있을까 의심스럽지만. 처음 봐요. 물처럼 이렇게 샤워하듯이 쓸어내는 것 같긴 한데 감이 안 잡히네요. 꼬질꼬질 기름때가 잔뜩 낀 자전거를 자전거 세차 기계로 꼼꼼하게 닦아주니 먼지가 싹 몰라볼 정도로 깨끗해진 자전거. 체인 사이사이 찌든 기름때도 속이 뻥 뚫리게 닦였다. 세차 하나 했을 뿐인데 반짝반짝 새 것처럼 변한 자전거. 이전에 없었던 전문적인 자전거 세차에 손님들의 만족도는 말할 것도 없다.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이 정도로 깨끗해질지는 몰랐어요. 집에서 혼자 닦으면은 이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확실히 효과 있는 것 같아요. 자전거를 이제 저희 매장에서 구매하시는 고객분들께서 이제 사후 관리 차원에서 저 세척기 서비스를 많이 이제 염두에 두고 계신데요. 그 덕분에 자전거를 구매하실 때 세척기를 통해서 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판매를 할 수 있게 되고 고객분들도 이제 좀 더 믿고 이제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매출에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고요. 배경음악을 통해 이전에 없던 매출을 만들고 전문성을 더해 자전거까지 세차하는 틈새 시작! 발상의 전환으로 혁신을 만들어내며 대박을 터뜨리는 사람들! 남들이 보지 못한 혁신적인 시선으로 새로운 블루오션을 개척하고 있다!